일단 표시만 줄게. 쓰지? 그러면 브이드롭 쓰세요. 오늘 써봅시다. 오늘 써봅시다. 이제 여러분 중3 올라가게 되면 내용은 어떤 일인데요? 한번 보자. 중3입니다. 오늘 이제 5형식 동사를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영어 맨 처음에 배우게 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마 제일 처음 배우잖아. 그지?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형식을 모르면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특히 중학교 때는 거의 시험 대부분이 글의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법과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 얘를 졸라 싫어하면 시험 문제 쓰다겠지.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음 중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졸라 짜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법을 중학교 때 튼튼히 해주고, 물론 단어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5형식이야. 알았죠?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을 여러분들은 배웠다고 생각하고 5형식을 오늘 좀 나가려고 해. 5형식이 시험 문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내일도 겪게 될 텐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필기 안 해도 상관없어. 알았죠? 이거 앞으로 니네들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해부터 해. 암기는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머릿속이 오래 남는 거야. 알았죠? 이해도 못했는데 암기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못해. 금방 잊어먹게 되고. 알았죠? 그럼 5형식으로 한번 보자. 5형식은 이제 주어,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목적어가 있고, 우리 맨 뒷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격보호라고 얘기를 해. 됐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5형식이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목적격보호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아. 알았지? 우리나라 말도 패턴도 이거랑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나왔을 때 이거 영어로 영작하려면 5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나는 봤습니다. 네가 동료 동생 네가 수민이지. 그지? 나는 봤습니다. 봤습니다. 수민이가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 나는 수민이가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순서가. 한국말하고 어순이 좀 달라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데 시간 좀 오래 걸려. 어순이 다르거든. 근데 니네들이 나중에 어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1어를 공부하게 되면 1어는 되게 빨리 배운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똑같아. 그래서 1어가 좀 더 쉬워. 그리고 중국어가 영어랑 똑같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되게 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1어 배우는 거랑 똑같이. 하여튼 순서롭게 다른데요.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동사 부분. 즉 5형식으로 자주 나오는 동사들을 꼭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잖아요. 목적격 보호적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영장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5형식 중에서는 특히 어디 이 목적격 보호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총 품사 중에 종류 중에 6개가 있어. 이거 잊어먹지 마. 내가 나중에 니네들한테 야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몇 개 온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3개요? 4개요? 2개인가? 내 눈치를 딱 보더니 여러 개요?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6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알았죠? 그걸 얘기해줄게. 여기 올 수 있는 거 제일 첫 번째로 명사가 올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형용사가 올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ing인데 이 ing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우리 두 개라고 그러지.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들어봤을 거야. 두 개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동명사 아니야. 현재 분사이냐. 알았죠? 앞으로 줄여서 내가 형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올 수 있는 게 형분이가 올 수 있으니까 뭐 올 수 있어? 과분이도 올 수 있어. 알았지? 과분이서 pp도 올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pp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쌍피라고 얘기해. 알았지? 우리 보스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쌍피야. 쌍피를 누가 먹냐에 따라서 한부가 바뀔 수 있어. 알았지? 이 네 가지. 근데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ing하고 pp는 내가 얘 형분이라고 했고 얘 과분이라고 했잖아. 그지? 분사.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야. 영어는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줄게. 선생님들은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영어를 배웠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지. 그치?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 얼굴하고는 다르게 공부를 좀 잘했어. 알았지? 역시 얼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하는 거야. 알았어. 잘생긴 거 공부 안 해. 알았지? 자, 아씨 기분이 나쁜데. 하여튼 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딱 이제 배웠는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내가 졸업생 전체 대표로 선서를 냈어. 선서님 회장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등상도 대표로 받았어. 나가가지고 내가 조교를 끝내거든. 어? 재수없어 씨발. 근데 진실이야. 알았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선생님은 너네 형제 자리가 다 있잖아. 선생님은 외동아들이야. 나 하나밖에 우리 집 딸은 세식대야. 엄마 아빠가 알았죠? 아니 물론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때 하여튼 세식대였는데 부모님도 어땠겠어? 기대는 컸겠지. 홍보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걸 받고 성공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나머지는 다 잘 봤는데 영어를 내가 몇 점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나. 영어를 64점 받았어. 영어를 64점. 이 점수를 딱 받은 나도 충격이야. 우리 부모님도 충격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니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건 전혀 쓸데가 없어. 내가 뭐를 잘못했지? 뭐가 부족했지? 우리 이걸 이제 뭐라고 해? 피드백이라고 얘기해서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육사람부터 맞아갖고 시험지를 딱 앞에 놓고 책을 딱 펴놓고 내가 왜 이걸 틀렸는지 확인했어. 그때는 이런 학원들이 없었어. 선생님이 독학해야 되는 거니까. 왜 내가 이걸 틀렸지? 내가 왜 영어가 싫어졌지? 왜 영어 점수가 이렇게 개판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딱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영어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부정사, 동명사, 여기 나와있는 분사 이거 영어 아니잖아. 한국말이잖아. 한국말인데 씨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있고 명사의 성질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알 텐데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아 옛날 선생님을 내가 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오늘은 동명사 나갈 거야. 동명사는 주어자리, 목적자리, 보호자리 들어가. 씨발 주어가 뭐야? 목적어가 뭐야? 보호가 뭐야? 머릿속에 이제 이상한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영어를 잘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 말들이 우리나라의 문법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때 문법이 들어왔어. 영어 문법이. 누가 가르쳤는데? 쪽발이들이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이게 다 일본식 한자야. 그러니까 졸라 그런다. 알았냐? 이거 우리나라 말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분사 과거분사라고 했잖아. 그치? 분사라는 게 있어. 늘 초삼 때부터 영어를 봐. 학교에서 3, 4, 5, 6, 1, 2 지금 영어들이 6년째 배우고 있어. 그냥 나한테 분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내가 물어봤어. 분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혹은 너네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너네한테 와가지고 누나, 언니, 형 분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왜? 형아는 언니는 영어를 6년 동안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가르쳐 봐 라고 얘기했다고. 그럴 때 이제 너네들이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분사는 이거야. 두 번째, 꺼져. 세 번째, 내년에 물어봐. 이렇게, 알았지? 그랬을 때 당당하게 영어를 6년 배웠으니까 분사 뭔지 얘기해줄 거야. 그치? 나한테 얘기해줘봐. 분사가 뭐야? 분사. 씨발, 물을 분사. 소화기를 분사. 분사가 뭐야? 이 얘기를 몰라. 머릿속에는 개념이 좀 있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는 졸라. 알았지?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누군가 너네들 와서 분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네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를 잘 배웠네? 라는 얘기 들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분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은 뭐라고 대답하는데 분사는 형용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해됐어? 그러면 형용사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겠지. 형용사는 뭔데? 얘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보호로 쓰일 수도 있어. 보호로도 쓰여.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그러면 걔가 명사는 뭔데? 보호는 뭔데? 라고 얘기하면 꺼져. 일봐 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어? 분사가 뭐라고? 형용사야. 알았냐? 명사 수식하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드냐면 여기 ING를 동명사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 형용사야. 얘도 형용사라고. 근데 위에 써있지. 형용사.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ING, PP도 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냐? 얘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적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몇 개 와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섯 개 와. 라고 얘기해줘. 알았지? 이 정도만 해. 뭐? 명사 올 수 있고, 형용사 올 수 있고,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이거 이 정도 좋아? 알았지? 이게 시험이야. 지금은 얘기 잘 들어야 돼. 명사도 중요해. 내가 명사, 형용사는 위에다가 써놨고, 아래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를 아래다가 써놨지. 그치?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명사, 형용사는 단어가 딱 하나고, 단어를 보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잖아. 됐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아래에 있는 네 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투부정사를 써야 되나? 동사원형을 써야 되나? ING를 써야 되나? PP를 써야 되나? 이게 항상 머릿속에서 시험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줄 거니까 이해부터 해야 돼. 명사, 형사를 빼버리고 이 네 가지 중에 뭘 써야 될지를 지금부터 얘기해줄 거야. 얘기해주는데 잘 들어야 돼. 얘네 네 개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잘라줘야 돼. 알았지? 앞에 세 개와 뒤에 네 번째 있는 PP와 구별을 해줘야 돼. 이 구별을 해주는 건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줘서 이 두 개가 관련진 거야. 얘 잘 들어야 돼. 동사를 보는 게 아니야. 알았지? 무조건 뭘 보는 거라고? 얘하고 얘하의 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알았죠? 선생님, 관계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했지. 나는 봤어. 예준이가 콧구멍 파는 거야. 그냥 이게 원칙이야. 예준이가 뭐 했대? 콧구멍을 팠대. 예준이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판 거야. 알았지? 예준이가 이 행동을 콧구멍 파는 걸 직접 했지. 직접 했잖아. 이걸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능동이라고 얘기해. 이해되냐? 뭐라고 얘기하냐고? 능동이라고 얘기하냐고. 목적어가 직접 그 행동을 했거든. 이해됐어? 그게 능동이야. 알았지?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니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마 수동태 배웠을 거야. 기억나? 학교에서 수동태 배웠을 텐데. 그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라고 해서 수동태라고 배웠었지. 수성태. 말 짓는 게 어려운 말이야. 몇 학문이거든.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받을 숫자야. 받는다야. 동은 움직일 동자야. 움직임을 받는 형태야. 누가 움직임을 받는 건데? 주어가. 주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을 받으면 그걸 수성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행위를 당하게 될 때. 예를 들어보면, 나는 시켰습니다. 그 차가 수리하도록이야, 수리되도록이야. 차는 수리를 하니 수리가 되어지니? 차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차가 뻥, 너 수리해, 시대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자동차는 사람에 의해서 수리를 당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수동. 둘의 관계를 따졌을 때 능동이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얘 말 이해됐어?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뭐 쓴다고? PP를 쓰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됐어? 어렵지 않아. 알았지? 이해만 하면 돼. 아,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게 제일 먼저구나. 둘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가 직접 목적격 보호를 하면 세 개 중에 하나 보는 거구나. 됐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행위를 당하면, 됐냐? 당하게 되면 무조건 PP 써주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1단계야. 되니? 그럼 이제 PP는 설명 끝났어. 알았지? 이제 세 개 중에, 그럼 선생님, 세 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도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날라와야 돼. 알았지? 선생님, 둘의 관계를 따졌더니 얘가 직접 이걸 하더라고요. 아, 그랬니?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아무 하나 쓰면 돼요? 아니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어. 알았죠?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세 개 중에 뭔가 하나를 꼭 써줘야 되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때는 그럼 누가 이걸 관여를 하느냐? 누가 마음대로 이게 결정되느냐? 바로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라고 관여를 하게 돼 있어. 내 말 이해됐어? 아, 그래서
문법을 이걸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얘부터 봐. 얘부터 보고 어? 지각동사네. 어? 사역동사네. 이거 좀 나와. 근데 그거 잘못 배운 거야. 알았지? 무조건 뭐부터 본다고? 둘의 관계부터 먼저 보고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무조건 상태 써줘야 돼. 얘들이 동사가 어떤 동사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쌍피 쓰면 된 거예요. 쓰면 돼. 내 말 이해되냐? 그러면 이 세 개 구별하는 법을 얘기해 줄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지? 두 번째는 동사 확인이야. 그럼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부정사 쓸지 동사 확인 쓸지 ID 쓸지가 이제 걸려지는 거야. 알았죠? 동사를 볼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 말 자체도 존나 없다. 사역이 뭐냐? 사자가 한문으로 시킬 사자야. 역은 역할이라는 뜻이야. 이해되냐? 어떤 역할을 시킨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사역동사라는 얘기. 이해되니? 둘의 관계가 능동인데 여기에 사역동사가 써있으면 목적격 보호자에게는 무조건 뭘 써야 돼? 동사원형. 했어?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알았지? 두 번째,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 말 말하고. 니네들 맨날 하는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너 왜 지각했어? 15분 전. 야, 주역.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지각 아니고, 이 지각은 지자가 인지하다의 뜻이야. 알게 된다는 뜻. 각은 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각동사는 얼굴에 다 있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게 다 지각동사. 그래서 니네 see, hear, watch, feel, listen to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지각동사예요. 뜨냐? 동사를 딱 봤는데 내가 외웠던 지각동사가 여기 써있으면 뭘 쓴다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나머지 3번이 있는데 3번은 야, 사역동사 다 합쳐봐야 3개 있어. 지각동사 다 합쳐봐야 7개인가? 6개인가? 아니, 이 정도밖에 없어. 알았지? 내가 외운 사용동사 3개와 지각동사 6개를 뺀 나머지 싸그리 나머지 모두 나머지 모두는 무조건 뭘 써야 돼? 투부정사를 써야 돼. 내 말 이해되냐? 나머지 모두 그래서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 공부하게 되면 뭐가 있어? 예외라는 게 있지. 그지? 예외동사 또 하나만 외우면 돼. 4번 연관성에 get이라는 동사 help라는 동사는 좀 봐둬야 돼. 알았지? get은 오형식으로 쓰게 되면 시키다의 뜻이야. 시키다. 선생님, 시키다면 1번 아닌가요? 아니, 얘는 시키다의 뜻인데 사역동사가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로 얘는 무조건 투부정사였어. 됐어? 투부정사. help라는 동사는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준사역동사라고 해. 준이 뭐냐면 준하다의 뜻이야. 성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냐? 그게 준이라는 뜻이거든. 헬프는 준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는데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어. 이해됐어? 나 봐봐. 움직임 없어.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게 다 합쳐봐야 10분 이쪽 저쪽인 거야. 이 10분 이쪽 저쪽이 니네 평생 영어 공부하는데 시험도 계속 나와. 아니야. 저도 아니야. 알았지? 됐어? 이게 오형식이야? 되냐? 근데 오늘 별거 뭐냐면 3번을 볼 거야. 투부정사 온 경우에요. 근데 얘기 잘 들어봐. 사역동사 3개 있다고 했고 지각동사는 6개 있는데 나머지 동사는 다 이거 쓴다고 했지. 그러면 니네들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다면 3번에 나오는 동사들을 다 외우고 있을래? 아니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외우고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할래? 후자보다 낫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나도 아직 다 몰라. 알았냐? 1번, 2번만 공부하고 나머지 동사는 무조건 투부정사 써? 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어? 이게 왜 좋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볼 게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동사를 여기 봐봐. Ask, want, tell, order, read, advice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등이라고 쓰지. 등은 뭔데? 다 얘기해 준 거야? 아니, 졸라 더 많아 시대인가라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니네들이 외우는 설동사 make, let, have. 지각동사 아까 얘기했던 see, hear, watch, 뭐 observe, feel, listen to, write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뭘 쓰다 샀는데 통장사 쓴다고 생각해. 예린님, 이리로 돌리지. 너 봐봐, 내 눈을 봐봐. 나 싸움 수술할까? 미안. 오늘 이거 배울 거야? 알았지? 어렵지 않아. 개념은 정리를 다 해줬어. 이해만 하면 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쓰여있는 문법책은 얘네 수도 없이 보게 될 거야. 알았죠? 근데 한 가지는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설명하는 만큼 잘 써있는 책은 없어. 잘난 척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이 3번인 투부정사 공부를 모두 보자. 자, 가보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즉, 오형식 얘기한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동사. 알았지? 그래서 이걸 나올 때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tell 목적어, 투부정사,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were 목적어, 투부정사, otherwise 목적어, 투부정사. 병신이야. 알았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알았어? 지각동사, 사회동사 아니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공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냐? 자, 질문 한번 볼까? My mother, 주어줘요. Told me가 목적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고?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됐냐? 엄마는 말했습니다. 나보고 닫으라고. 문들려.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나는 asked him to take 목적격 보호.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가 take me, 나를 take A to B는 수거야. 구문이다. 알았지? A를 B에 데려가야 되죠. 알았죠?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가 나를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으라고. 이해됐어? 해서 잘해야 돼. 알았죠? They,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나보고 내가 뭐하라고? Keep quiet. 입 닥치고 있으라고. 이해됐어? 내가 입 닥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내가 조용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데려다 주는 거고, 내가 닫는 겁니다. 알았죠? 어때? 다 능동이야. 됐어? 만약에 수동이었으면 동사 보지 말고 다 PP 썼었어야 돼. 아까 수동일 때는 PP 쓴다고 했잖아. 쌍피. 그지? 그 다음 사역동사 나왔네.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세 개밖에 없어. 뭐? Make and have. 알았죠? Make and have. 세 개밖에 없다. 근데 Make, have, let 세 개고 사역동사는 시키다 했지라고 했어. 목적어하고 여기 뭐 쓴다고? 아까 쓴 것처럼 동사만 나온다. 물론 둘의 관계가 능동이 돼. 이해되냐? 엄마는 시켰어. 나보고 뭐라고?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밖에다가 내놓으라고. 가져다 놓으라고. 내가 가져다 놓는 거야. 이해되냐? 그 다음 John은 항상 makes me laugh. 나를 웃게끔 한다. John 얘는 수식어 보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동사원 있었어. John은 만듭니다. 우리가 웃게끔. 되니? 그 다음 he 그는요 시켰어. 그의 아들이 뭐하도록? 청소하도록 그의 방을. 되냐? 둘의 관계가 능동이고 head는 사역동사라서 동사만 했을 거야. 되냐? 사역동사. 엄마는 let 시켰어. 내가 뭐하도록? bring my friends home. 내 친구를 집에 오더라. 집에 데려오도록. 우리는 상관이 없지. 왜? 우리는 친구가 없잖아. 그지? 데려올 사람 없어. 알았죠? 자, 그 다음 have 목적어 동사 문형 투정사.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건 예외적이네. help를 뭐라고 그러냐면 준 사역동사라고 해요. 완벽하게 사역동사는 아닌데 사역동사에 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알았어? 준사역동사.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투정사를 써도 돼. 아무리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전혀 지장이 없어. 와서 부하 내가 원하는 걸 이 박스를 드는 걸. 얘냐? 내가 든 거야. 그 다음 get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시키라의 뜻을 갖고 있지만 사용동사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용동사 아니니까 지각동사는 아니니까 무조건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됐어? 시키라야. 그녀는 시켰습니다. 내가 수리하도록 그녀의 컴퓨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르니 조심해야 돼. get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기부 개입의 목적어 과거 분사 이 부분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쉽시다. 다른 말 수업 중인가? 빨리 들지 마시고.